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가 오늘 끝나는 가운데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여야 도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으로 채워넣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에 끝난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상당수 행사성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평화지역 문화예술축제 행사와 평화아리랑 세계대축전, 대관령 겨울음악제 개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시급한 현안 예산마저 덩달아 잘려나갔습니다. 소음에 시달리는 군무대 비행장 주변 지역 피해 영향조사,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지원, 보호아동 자립지원 전담 기관 운영, 일자리 센터 설치 운영비 등이 삭감됐습니다. 강원도는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삭감됐다며 벌써부터 내년 추경 편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 저희 그거 좀 모자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의원님의 생각은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깎은 예산을 도대체 어떤 곳에다 돌려세웠을까? 동계올림픽 성공기념 강원수석전, 농업보존의 전승지원, 농업 관련 신문 구독료, 생명협동문화재 등 얼핏 봐도 행사성이 짙은 사업들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드론 조종자 자격 취득자 경연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외국인 선원 수용시설 확충 등 신규 예산까지 넣었습니다.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의회가 지역 민원성 예산을 그대로 밀어넣은 겁니다. 최종 심의에 나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마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그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았죠. 여기에 외유성 짙은 도의원들의 국제교류 예산마저 증액시켰습니다. 여야가 서로 눈 감고 귀 막은 채 예산 짬짬이를 한 결과입니다. 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 위해서 뭐 새로 예산을 껴넣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아주 나쁜 사례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제10대 강원도의회가 공공의 예산을 정작 필요한 곳에서 잘라내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으로 채우는 악습을 거리낌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렴도 3등급을 받았고 채용 비리에 휩싸인 강원랜드는 2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2년 연속으로 주민 기대에 못 미치는 3등급을 받았고 강원도교육청은 그나마 지난해에 이어 2등급을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보다 무려 3등급이나 떨어졌고 강릉시도 2등급 하락해 강릉과 원주는 고성, 횡성군과 함께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양구, 인제, 철원, 화천, 홍천도 종합 청렴도 3등급에 그쳤습니다. 18개 시군 중 1등급을 받은 지역은 한 곳도 없었고 그나마 동해와 삼척시, 정선군이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시민들과 근무 직원,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의 부패 경험과 부패 인식을 전화와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공직 유관단체로 평가 대상에 포함된 강원랜드는 채용 비리 의혹에 휘말려 2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시멘트 생산 지역의 상공회의소들이 시멘트 자원시세 부과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역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건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유인호 기자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반대 건의문을 보낸 곳은 도내에서 삼척, 강릉, 원주 그리고 충북의 제천 단양 상공회의소입니다. 모두 시멘트 공장이 회비를 납부하는 곳들입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시멘트 업체의 경영 악화와 그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세금을 신설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상공회의소들은 당초 강원도 협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제출하려고 했다가 일부 지역이 꺼려하자 개별 행동으로 변경했습니다. 동해상공회의소의 경우 동해시 의회가 세금 부과에 찬성인 점을 감안해
반대 건의에서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국회의원은 불편한 심경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가 시멘트 자원시세를 반대한다면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 주민들 손실을 토대로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삼표 시멘트 공장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삼척 상공회의소는 강원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적극 추진하는 안건이라 조심스럽지만 주요 회원사의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대규모 공장에 세금을 부과해 지방세수를 늘리는 사안을 놓고 지역 국회의원과 상공인 단체 사이에 냉기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원주시가지에서 기업도시로 바로 넘어가는 서부순환도로가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 편의와 차량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사고 위험과 혼잡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무실동과 만종을 잇는 서부순환도로입니다. 400m 길이의 터널은 관통을 마쳤고 길을 막고 있던 송전철탑도 이전하면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비 580억 원이 투입돼 3.2km 구간 왕복 6차로가 개설됩니다. 예정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오는 2020년 상반기에 개통될 전망입니다. 시내와 기업도시 간 거리를 단축하고 차량 분산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제대로 된 분산 효과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부순환로는 기업도시에서 나오는 지방도와 국도 42호선에서 맞닥뜨리는데 양쪽 모두 가파른 내리막이라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당초 계획한 입체 교차로 대신 평명 교차로가 추진돼 신호 대기가 생겼고 시내로 접어들면 도로가 좁아져 지정체에 대한 우려도 사고 있습니다. 신호 연동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소통을 시킬 수 있게끔 아마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래에는 그 부분들이 아마 입체로 결국은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교통량을 감안해 서부순환로 일부 구간의 차로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기된 우려를 지우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대폭 해제 조치에 이어 민간인 출입 통제선의 주민 출입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철원과 화천, 양구 등 강원도 7개 민간인 통제선 출입 통제소에 2020년까지 무선 인식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로 48개 출입 통제소 중 수기식 통제소 15곳에 무선 인식 시스템을 새롭게 설치하는데 강원도에서는 7사단 관할 화천군 화천읍과 상서면에 각 한 곳, 12사단 양구 일대 두 곳, 15사단 철원군 근남면 한 곳과 화천군 상서면 두 곳 등 7곳이 1단계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시스템 장비 교체가 필요한 양구군 방산면과 동면 등 두 곳은 2021년부터 추진하는 2단계 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된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동계 종목 실업팀이 줄줄이 해체되거나 연고지를 이전하고 있어 강원도의 동계 스포츠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강릉을 연고지로 창단된 빙상팀 스포츠 토토가 강릉시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인천으로 연고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강릉시는 지난달 도내 유일의 쇼트트랙 팀도 해체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동계스포츠 관계자들은 대회가 끝나자마자 동계스포츠를 홀대하는 지자체의 처사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건설업계 근로자 평균 연봉이 전국보다 1천만 원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강원도 건설업체 상용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액은 올해 244만 9,852원이었습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2,939만 원으로 3천만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 건설업계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는 339만 1,614원, 연봉은 4,069만 원으로 강원도 근로자들의 연봉이 1,130만 원 적게 받아 27%가 넘는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내륙 지역과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영서 지역은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 강원 산지는 영하 7도에서 영하 5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편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동해 중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6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제13회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 보거축제가 오늘부터 4일 동안 펼쳐집니다. 보거축제는 겨울바다의 정취를 느끼며 주문진 수산시장에서 보거탕과 보거튀김 등 보거요리를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또 보거와 함께 초겨울 별미인 도루묵과 양미리 음식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신규 선정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 9곳에 삼척과 고성, 정선 등 도내 5곳이 포함됐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삼척시 도계읍에 120가구, 고성군 거진과 정선군 정선읍에 각각 100가구, 양구군 양구읍에 100가구, 횡성군 우천면에 60가구가 공급됩니다. 이들 지역에는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등 지역 맞춤형 임대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2019 평창 세계평화포럼이 올림픽 개최 1주년을 맞는 내년 2월 9일부터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포럼에는 국내외 평화를 대표하는 저명 인사와 단체, 관계자 등 천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평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분야의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평창 세계평화포럼은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진 평창 동계올림픽의 가치와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평창군은 평화특례시 지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국세고액 상습 체납자 면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가운데 강원도 개입 체납자 120명과 법인 37개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강원도 개인 체납자 120명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는 704억 원에 달하며 개인 최고액은 29억 8천만 원입니다. 지역별로는 춘천과 원주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릉이 21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삼척시 의회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 인상률이 31.9%로 잠정 결정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청회 일정이 공고됐습니다. 삼척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공고하고
오늘 14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의견 발표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의정비 결정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삼척시는 의견 발표자 신청 가운데 찬반 2명씩 선정해 의견 발표와 토론을 가질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악산 딸기가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원주시는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고소득 작목인 딸기 재배를 추진했고 전용 하우스에서 수경 재배한 딸기가 로컬푸드 직매장과 직거래 방식으로 출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현재 재배 면적은 13개 농가 3헥타르에 이르고 내년에는 100여 통가량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의선철도 북측 구간의 남북 공동조사가 끝남에 따라 내일부터는 동해선 조사가 본격화됩니다. 경의선 조사에 이용된 열차는 남측으로 귀환하지 않고 평양에서 강원도 원산을 거쳐 안변까지 이동해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동해선 조사에 투입됩니다. 동해선 조사에 참여할 남측 조사 인원은 버스를 이용해 북측으로 이동하면서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 철도 구간을 살펴보고 안변역부터 열차에 탑승해 오는 17일까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육아기본수당을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를 받고 육아기본수당에는 아이를 낳은 가정의 가계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내수를 진작한다는 목표가 있다며 상품권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하는 강원상품권 모바일 활용도가 높아지면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병행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